반할 뻔했어요. 어쩜 이렇게 얼굴이 조그마신지. 자, 요즘 최근에는 우리 남규리 씨의 철권 세븐의 실력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다시 철권 세븐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이트 파티에 오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사실 되게 늦은 시간이어서 이렇게 많이 계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계신 걸 굉장히 놀랬고요. 사실 요즘은 이렇게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스케줄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되게 긴장되네요. 그렇지만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오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데 워낙 바쁜 스케줄 때문에 많이 못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기본적인 이런 실력이 있으시니까 굉장히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EMS여서 철권 세븐의 도전자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 일반인 도전자가 오셨는데요. 이철인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도전자입니다. 남규리 씨와 상대로 네, 이렇게 잘 해주실 수 있을지. 자, 우리 이철인님도 인터뷰를 한번 나눠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남규리 씨의 상대로 이기실 준비 자신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하게 된다 그래서 많이 떨리고 불안했는데 또 실력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장애인들끼리 철권을 즐기고 있었지만은 오늘 특히나 이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함께 이 철권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 장애인 또 스포츠 대회가 있는데 이 장애인 대회도 이 철권이라는 종목이 채택되면 좋겠고 그 대회가 있을 때 저도 항상 홍보하고 장애인들에게 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나 또 대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시고요. 저도 반드시 이제 세계인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꼭 철권이라는 종목을 참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으로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장애인과 장애인들 모두에게 이러한 철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주셔서 감사하고 저 역시 항상 관심 가지고 노력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즐기기 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많은 걸 준비하신 것 같아요. 몸이 약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남규리 씨 상대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화이팅 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철권 세븐 지금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남규리 씨와 우리 이철이 님 자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